그쵸. riding a bicycle 하다시에다가 ing 붙이면 이거 나중에 뭐 아이고 선생님이 한 손으로 타이핑 하려니까 힘들다. riding a bicycle 안 쓸게.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동명사 현재분사 그러면 좀 어려운 말 가지고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냥 재원이는 뭐뭐 하다라는 말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건 좀 달라요. 자, 위에 거는 뭐뭐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이건 뭐였더라? On the bicycle. 응, on the bicycle. 어, 맞아요. On the bicycle 해도 되는데 근데 책에서 우리랑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거 on the bicycle 말고 딴 거였는데? by bicycle이었어. 됐습니까? cycle. 아이고 한자를 펴드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번에 온라인 하게 되면 줌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집에 지금 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PC로 하는 거예요? 어, 컴퓨터에 줌 깔려 있어요? 줌? 아마도 깔려 있을걸요? 어, 줌 써본 적 있죠? 아니요. 아, 써본 적 없어요? 어, 재원이 왔을 때 줌을 써볼 걸 그랬다. 아, 일단,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일단, 그 다음에 장소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장소는 뭐였더라? Place. Place. 그렇죠. PLA. 아이고야. 그 다음 뭐죠? A, C, E.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으로 The Library. 근데 The Library는 그냥 그 도서관이라 뜻이고요. 그 도서관으로 하고 싶으면 The Library 앞에 뭘 붙여줘야 되는데? Go. 그건 가다라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으로가 뭐다? To the library. 어, 선생님이 이거 환손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썼네. To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이제 곧 전치사라면서 배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란 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 할 때 to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장은 뭐였더라? Play. 그렇죠. PLAY. 그 다음? GROUND.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채원이가 오늘 몇 호죠? 선생님 지금 몇 호인지 확인을 못 했네. 오늘 해야 될 게 몇 호였죠? 15호. F에 15호. 오케이. 문장 많은 거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인칭 대명사 익히는 거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쉽나요? 어렵나요? 딱 그래요.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문장들 쭉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거 E네. 아, 선생님 잘못했다. E에 15네. F에 15인데. 쏘리. 선생님이 한 손이 지금 묶여 있으니까 줌을 쓰면 편한데.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14.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표현들 먼저 익히는 건 하네요. She is taking a train. 그렇죠,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그러면 take a train의 뜻은? 타다. 그렇죠. 기차를 타다예요. 거기다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 a train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is she taking? 그렇죠. What is she taking? 무엇을 타고 있나? 라고 방금 물어보는 영어 표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있어요.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그렇죠. She is taking a taxi.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택시 타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녀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What is she taking? 너 이런 표현 많이 해봤을 거.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이거 많이 봤을 많이 해봤을 건데. Doing. 그렇죠. 너 뭐 하는 중이니가 What are you doing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물을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ing? 그렇죠. What is she doing? 하면 그녀가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이죠. Where are you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Where is he going? 이고요. 간단한 표현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 I go to the hospital. I go 하면 나는 간다예요. I go 하면 나는 간다 라는 표현이 I go고요. 가는 중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I'm going to the hospital. 그러면 to the hospita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는데 그렇지. Where?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hospital.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거 있죠. 중학교 올라가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 말로 배우게 될 거예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표현할 때 하다시에 ing 붙인 거하고 앞에 be 동사를 넣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I'm eating. 나는 먹는 중이다. I'm riding. 나는 타는 중이다. 뭐 I'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이런 것들 중일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I'm going to the market. 그래서 to the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What이에요? Where에요? Where? 그렇죠. To가 붙어 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됐고 전치사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Is going to the bank by car. 그래서 to the bank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ere is he going? By car. 그는 차 타고 어디 가는지 물어본 거예요 방금. 됐습니까? 그는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is he going? By ca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What? 어떻게 하니까 뭐다? 그렇죠. How is he going to the bank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방법을 묻는 말, 방법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라는 말은 어떻게 라는 말이니까 영어로 하면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how is he going to the bank? 은행으로 어떻게 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은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by b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What is, how 그렇죠.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약국으로 어떻게 가고 있니? 라고 어떻게 물어본다?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거 조금만 살펴볼게요.
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 It likes. 끝에 뭐라고요? 끝에가 중요한데. Him. 그렇죠. It likes him이죠. It likes him. It likes him.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해요. I like her dog. 그렇죠. I like her dog.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우리들의 책을 좋아한다. You like our book. 그리고 You like our book.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그게 좋아. We like it. We like i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좋아해. I like her. I like her. 예, 남극에서. It is. She. 어, 뭐? It is. Her. 자, 그래서 채원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잠깐만요, 타이핑 좀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This is hers. 됐습니까? Hers. Hers의 뜻이 뭐다? 그녀의 것. 그녀의 것이란 뜻이고요. 계속해서 이건 우리 거야. This is our. Our? 눈치로 때려박히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의 것이 뭐다? Ou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우리를 좋아해. She likes us. 그렇죠. She likes us. She likes us. 요건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누구를 할 때 우리를 us고요. 목적격이라고 해요. You are good이고요. 이건. 그 다음 그들의 개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말은 참 이상하네. They 자,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지, 데이 그것들 데이 그러면 데이 라이크야, 데이 라이크스야? 데이 라이크지. He, she, it이 아니잖아. 자, 그래도 근데 그들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그들의가 뭐죠? their dogs like her 그들의 개들이 데이가 그 녀석들이 like her 한다. 어, 그들의 개들이 그녀를 좋아한다가 뭐라고요? their 어, 잘 가. their dogs her. Their dogs like her. 오케이, 그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일단 10개 정도 살펴봤는데요. 한 80% 정도, 85% 정도 된 것 같아. 자, 누구누구의 것, 요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들의 하고 그들의 것, 이런 것들. 우리들의 하고 우리들의 것, 요런 것들 조금만 더 익혀서 이번 주 내로 인칭되면서 한번 마스터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